쌀뜨물 좀 붓고 색깔 조금 나오게 붓고. 그럼 된장을 왜 넣어요? 된장이 다르대. 넣으면 더 맛있대요? 어. 근데 걸리면 안 된대, 된장 넣은 거. 어? 그래서 거기 편집. 와. 이야, 마늘 몇 개. 양파가 있으면 좋은데. 이렇게 한번 팔팔 끓일 거예요. 네. 아! 뭐? 뭐? 설탕 한 숟가락. 우와. 오늘은 통삼겹 김치찜 푹 삶았지. 새콤 빨간 냄새만으로 침샘 자극. 통으로 뜯고 김가루도 뿌려 먹는다. 홍사운드. 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, 통삼겹 김치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잖아요. 이거 지금 막 보기만 하는데도 입 여기 침샘이 막 여기 자극돼가지고 장난 아닌데, 이거 보고서는 침샘 자극 안 되면 한국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. 빨리 먹어보도록 하죠. 아, 뭐부터 먹지? 어마어마하게 완벽한 김치찜인데요. 와, 진짜 맛있다. 어떻게 쌈 싸먹을까 이제? 아, 이게 한 입에 들어갈까 이게? 이게 한 입에 들어갈까? 그 한국에 여행 오는 외국인 분들이 쌈 먹을 때 흔히 하는 약간 실수라고 해야 되나? 이 쌈을 한 입에 안 드신다면서요? 야곱야곱 이렇게 먹는다고. 근데 쌈이 왜 쌈이야? 한 입에 암 먹어야 쌈이잖아요?
저렇게 맛있냐. 평소에 두부를 엄청 많이 먹거나 하는 편은 아닌데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두부는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막걸리 안주로 먹는 두부김치 이런 거 보면은 야, 두부랑 김치가 진짜 잘 어울리는 음식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지방이 녹아내린다, 녹아내려. 와, 환상이다, 진짜. 너무 맛있어. 밥 좀 비벼 먹을까? 이거 먹으니까 그 새마을 식당 생각나요. 그 새마을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키면은 진짜 새콤한 김치에다가 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 먹는 거 아내랑 데이트하면서 자주 먹었었거든요.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통삼겹 돼지 김치찜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. 잊고 있었던 추억의 맛이었다. 김치 관련 요리들을 종종 해 먹어야 되겠어. 김치찌개도 안 먹은 지 좀 된 것 같아요, 요즘에. 먹어봐야지. 전 참치찌개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, 근데 참치찌개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더라. 김치 참치찌개요? 응. 나 어렸을 때는 항상 되게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 요즘 돼지 김치찌개만 보이더라. 드시는 분들도 거의 돼지 김치찌개만 드시는 것 같아요. 참치찌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리 참치찌개 좋아하신다고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. 알았죠?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치찌개를 좋아하시는지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앙. 잘 먹었어요. 아, 진짜 너무 맛있다. 난 짱이야, 그치? 응. 최고예요.